송수식 박사는 정신의학의 전문가로 과거 아침마당 프로그램의 부부탐구 코너에서 엄앵란 씨와 함께 활약하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정신의학 분야를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며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한때는 정신과를 찾는 것이 마치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만의 영역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송 박사는 방송을 통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이들이나 일상의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정신과에서 위안을 찾고 치유받을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특히 부부간의 속깊은 고민을 공개적으로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국민정신건강의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송수식 박사의 인생은 다채롭고 빛나는 순간들로 가득했는데 1941년 경상북도에서 태어나셨고 그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의 의료정책에 따라 한정된 지역에서만 의료활동을 할 수 있었던 한지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새벽 시간에도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지 않고 늘 젖은 옷을 입고 집에 돌아오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작문을 쓰라 했을 때 그는 주변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자신의 아버지를 주제로 선택했을 정도였죠. 당시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환자를 돌볼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기에 송 박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도와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놀랍게도 송 박사는 원래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으나 아버지의 진료실에서 익힌 의술이 그의 길을 의료계로 이끌었고 결국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대 생활 중에도 그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솔직하고 당당한 성격 때문에 의대 3학년 때 등록금 인하를 위한 시위에 참여했다가 퇴학의 위기를 맞이했고 한때는 동대문 시장에서 미역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학은 했지만 시위 주도자로서의 낙인이 인턴 시험 불합격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무이촌 진료소에서 만난 은사의 도움으로 정신과 의사의 길을 걷게 된 송 박사는 의료계에 발을 들이며 다양한 중요한 직책을 맡아 의료기관을 이끌었어요. 그의 행보를 본 아들도 의사의 길을 이어가며 3대째 의사 가문을 이루었죠. 며느리까지 정신과 의사가 되어 세 사람은 같은 병원에서 정신과 병원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송 박사의 사생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었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사귄 아내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에도 아내는 시댁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정된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아내가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의 병상에서 송 박사는 슬픔에 잠겨 술과 담배에 의지하며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송 박사의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겨우 100일이 지나기도 전에 그 역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된 암은 몸 곳곳을 6번이나 공격했다고 해요. 진짜 믿어지지 않네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지 송 박사는 정신과 의학 박사였어요. 정신과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갖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였죠. 그러나 아내를 잃은 슬픔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식사는 거의 하지 않고 술과 담배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자신도 암에 걸렸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고 송 박사는 말합니다. 그는 여든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고 느꼈다고 해요. 정신과 의사란 단지 약을 처방하는 기술만이 아니라 환자와의 진정한 소통과 고통 공감을 통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진정한 의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신과에서는 차트 사용을 폐지했다고 하네요. 환자의 말을 차트에 기록하느라 바쁘게 되면 환자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기 어렵고 환자의 진짜 마음을 파악하며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차트 작성을 멈추고 환자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 교감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송 박사의 진료법은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어 지방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 진료를 받았고 이 중 거의 40%가 지방에서 온 환자들이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송 박사는 나이가 80살을 넘어서도 여전히 활발한 진료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모습이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평소 건강해 보였는데 아내와의 사별 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며 고통받다가 결국 암 진단을 받고 6번이나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위암 2번, 대장암, 전립선암 등 암 수술을 총 4번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무려 6차례나 전신마취 아래에서 뇌출혈과 척추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이런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처제의 존재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혼자서 쓸쓸하게 집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보다 더 두려웠다고 말했어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암과 싸우게 된 송 박사는 결국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생존을 위해 처제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큰 집에서 처제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죠. 처제의 남편도 송 박사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1년 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에 처제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각자의 공간은 분명히 나뉘어 있었다고 합니다. 주방과 처제의 방이 따로 있었고 송 박사가 암으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처제는 식단 관리를 도맡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처제와 동거한다는 사실이 매우 센세이셔널하게 받아들여져서 한때 상당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송 박사는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방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신문과 잡지 기사를 통해서도 자신이 겪은 시련을 솔직하게 공개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침마당을 시청하신 분들이나 송 박사를 알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이분이 그토록 건강을 위협받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전신마취를 6번이나 받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사연을 털어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6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75세가 될 때까지 활발한 진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그의 아들과 함께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며 그곳을 찾은 환자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을 주었어요. 방송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는 이 병원은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환자로 북적였어요. 병원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은 마음이 짠해지는데 마치 아침마당에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들이 송 박사의 진료를 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진료였습니다. 그런 진료 때문에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참기름 같은 것을 선물로 가져오는 모습도 자주 보였답니다. 이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에 송 박사님은 정말로 뛰어난 정신과 전문이셨어요. 환자를 기술이나 약물로만 치료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으로 그리고 정신적 고통이나 슬픔은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셨죠. 사실 이 말씀이 참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경청하고 한마디 말로 따스하게 위안을 주는 것이 얼마나 치유 효과가 있는지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송 박사님이 세상을 떠난 것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또한 엄앵란 씨의 남자친구로도 잘 알려져 있죠. 엄앵란 씨보다 5살 어렸던 그는 형님이라 부르며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냈던 둘의 관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따뜻함을 주었죠. 송수식 박사님의 별세 소식에 엄앵란 씨가 받은 충격과 정신적 타격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갑니다. 엄앵란 씨가 신성일 씨와의 어려움을 겪을 때 송수식 박사님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좋은 조언을
해주었던 친구 같은 의사였어요. 엄앵난 씨가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라며 박사님은 아내와 사별한 뒤로도 20년이 넘게 그리워하며 그 사랑을 방송을 통해 여러 번 고백했죠.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